총선 후보들이 오는 31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가는데 선거 비용이 벌써 떨어져 고민입니다. 치열한 경선을 치르면서 법정 선거 비용의 절반을 쓴 후보도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선을 앞두고 예비 후보들이 시도 때도 없이 보내던 문자 메시지입니다. 대부분 경선 여론조사 때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문자 한 건당 발송 비용은 30원 이상. 공천 발표가 늦어지면서 후보마다 하루에도 수차례씩 지지 문자를 보내 통신비에만 수천만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격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늘어지니까 이게 사실 사람들 힘든 거지. 서로 간의 감정에 골만 깊어지고. 문제는 법정 선거비용. 치열한 경선 과정을 거치며 일부 후보들은 벌써 선거비용의 절반 가까이를 썼습니다. 당장 오는 31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지만 유세 차량 크기를 줄이고 선거운동원도 최소, 유니폼 지급도 안 하며 씀씀이 줄이기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저희 유세차도 제일 싼 걸로 하고 사람을 줄이고 줄이고 다 줄여야 되지. 그래서 팜플렛 비용도 홍보원 비용도 우리 최소한으로 해가지고. 예비 후보 선거 비용은 별도로 다뤄야 한다는 볼멘 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못해요. 비현실적이에요. 비현실적. 선거 비용 자체가 선관위가 얘기하는 게. 경선을 치르지 않았어도 중부 3군과 남부 4군 같이 선거구가 넓은 후보들도 법정 선거 비용을 맞추느라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천장을 받기 위해 치열한 예산을 거쳐 어렵게 본선에 오른 후보들. 하지만 정작 쓸 돈이 부족한 현실에 한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